오늘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국수집. 이번에는 서쪽에서 저를 부르고 있는데요. 도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 고수 느낌이 물씬 나는 가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맛볼 국수의 정체는 뭘까요? 여기 색깔은 조금 특이해요. 한림 바다에서 캐낸 보말과 그리고 매생이까지 있으면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매생이까지. 여기는 저희 비밀 공간이라 들어오시면 안 되는 데세요. 여기 숨기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사장님의 특급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이곳의 비밀은 바로 100% 제주산 채소로 우려낸 깔끔한 육수인데요. 제주 바다에서 나온 보말까지 아낌없이 넣어주면 이렇게 진한 육수가 만들어집니다. 감사가 나오는 진짜 육수. 김가루 솔솔 뿌리고 보말과 매생이까지 올리면 보말칼국수 완성! 이게 올해 딱인데. 그게 올해 같은 날씨.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릇에 이제 바다 냄새가 나요. 그렇죠. 한림의 그 신선한 바다를 그릇 안에 옮겨놓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기 보말이랑 뭐 김가루도 들어가 있고요. 또 매생이가 들어간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비율이 지금 뭐 몇 대 몇 정도인 거예요? 보말이 한 8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매생이가 한 2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말이 8, 매생이가 2. 2. 예, 네, 그렇죠. 바다 냄새 진짜 좋아요. 이 보말은 이제 제주도 해녀분들이 직접 잡은 거 저희가 이제 공수해서 쓰기 때문에 절대 그 양식이 되지 않는 순수 자연산이라 그거 하나로도 몸에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녀분들의 태호학에서 나온 보말이 맛있는 한 그릇으로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향기와 고소한 맛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오직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면요리. 소박한 국수 한 그릇이 가져오는 놀라운 마법에 여러분들도 푹 빠지고 싶지 않으세요? 면요리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따뜻하고 새로운 때론 화끈하고 담백한 이 맛. 제주에서 즐기는 맛있는 면요리. 국수 한 그릇 하식 후가.